우라차차예요. 그래놓고 의미를 물어보는 거 모릅니다. 자, 박재민 시작하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바우와우. 바우와우. 우리는 멍멍이라고 들리는데 애들은 바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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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lucky. 누군가를 소개하네요. This is lucky.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얘는 누구니? 얘는 누구니?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절대로 he, she 쓰면 안 돼, 처음에는. 됐습니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he, she 써도 돼. 됐습니까? 근데 소개할 때는 반드시 this나 좀 멀리 있는 사람 소개할 때 멀리 누가 지나가고 있어. 그때는 that is lucky 이런 식으로 소개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lucky.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암컷 이름 같아, 수컷 이름 같아. 수컷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my dog. he's my dog. He is my dog. he는 누구 대신 온 안만 길어봤어요? Lucky. lucky is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는 누구 대신 왔어? Lucky. lucky is very big.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문장을 했냐 하면 총, 문장, 제일 먼저 무슨 소리 난거 빼면은, 무슨 소리 들린 거 그걸 영어로 표현한 거 빼고는 세 문장 했는데. 그렇죠? 제일 첫 문장은 This is lucky. this is lucky 라는 문장이었고, 와이 빠졌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He is my dog. 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He is very he big. is very big이죠. 이렇게. 자, 이거 인형 계속 나올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소개해.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어. 됐습니까? 네. Very bi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이렇게 크니? Why? Why? He is Why he is he? he? 아니, why is he? Why is he? 가 무슨 뜻이길래 very big 이란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래? 뭐 이런 뜻인가요? 아, how? How 뭐 계속 해봐. is he? How is he? How is he? 가에 대한 대답이 he is very big인가요? 왜? How is he? 가 무슨 뜻이길래? 그는 어떤데? 그는 어때? 그랬더니 He is very big. Very big 뜻이 뭐예요? 매우 큰. 매우 큰. 무슨 시동물이에요? 무슨 시동물이야? 어떤 시도 어떤 아니 시동? 아, 아닙니까? 어떤 시어디? 오케이. 어떤 개? 큰 개. 매우 큰 개. 매우 큰 어떤 시 동물이네요. 네. 근데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이거 big은 무슨 시야? 이게요? 응. 비디 뭐라고? big이 무슨 시냐고요? 이게 어떤 시잖아요? 그렇지. 빨리 대답해야지. 왜 대답 안 해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 오케이. 대답 안 했잖아. 내가 big이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네가 뚤레뚤레만 하고 있었지. 대답했어, 안 했어? 아니야. 그러면 very는 무슨 시죠? 매우 어찌 어떤 개라고요, 럭키는? 매우 큰 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베리는 어찌시네요. 어찌 어떤 개라고요? 매우 큰 개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의 소리가 들릴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을 소개할 거고,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할 거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예,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 말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 다음은 소개하는 표현. 이 소리를 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하겠네요.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his is Tanya. 타냐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Who is this? 소개 좀 해줘봐. 얘 누구야? This is 타냐야.
This is Tanya. Tanya,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this를 쓸 필요가 없네요.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러니까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She요? 어. Tanya. Tanya. Is my sister. 원래 문장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타냐야? 응, 타냐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가 무슨 뜻이길래 이런 대답, 이런 이게 타냐가 대답을.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그랬더니. She is 타냐. 타냐 is my sister.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타냐는 나의 여자. 그녀는 누구야? 타냐는 나의 여자인데요. 대화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자연스럽죠. 타냐. 질문은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타냐요. 응. 누구? 그러면 우리 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She, Tanya is my sister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타냐는 누구니? 타냐는 누구냐? 아, 타냐는 너의 여자 형제니? 그래요? 타냐는 너의 여자 형제니? 그랬더니 타냐는 나의 여자 형제야.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건 누가 네 여자 형제냐?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야 누가 네 여자형 야 네, 누가 네 누나야? 어 타냐가 네 누나야.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누가 너의 여자형 되니? 라는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o is your sister?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누가 너의 여자형 되니? Who is your sister? 그랬더니 대답이 She is my sister. 타냐, she is my sister. 그러면 못 울 것 같은데. 타냐 is my sister. Who is your sister? 타냐 is my sister. 이거는 뭐 말하는 사람과의 뭐를 알려주는 문장이라고요? 관계. 됐습니까? 그럼 네. 다음 문장은 타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줄 차례죠? 네. She is noisy. She is noisy. She is noisy. 오케이, 그럼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She, 타냐. 타냐. is noisy. noi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타냐는 시끄럽니?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노이즈 뜻이 뭐예요? 시끄러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예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녀는 어떤니? 타냐는 어떤니? 그녀는 How is 타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아까 똑같은 거 했던 거 같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까? 타냐 어때? Tanya is noisy. How is Tanya? Tanya is nois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Tanya요? 어, Tanya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your sister? Who is your sister?가 무슨 뜻이길래 Tanya is noisy라는 문장에서 Tanya란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누가 나의 누가 네 언 누가 누가 네 언니야? 그랬더니 타냐는 매우 시끄럽다. 자연스럽죠? 아 타냐 이제 너이지. 아 타냐 이제 너이지. 타냐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o is she? Who is she? Who is she? 무슨 뜻이길래? 그는 누구니? 그랬더니 타냐는 시끄러워. 자연스럽죠? Tanya is noisy. 얘 뜻이 뭐예요?
타냐는 시끄러워. 타냐 is noisy가 무슨 뜻이에요? 타냐는 시끄럽다. 타냐는 시끄럽다는 뜻이죠. 거기서 타냐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타냐. Who is she? Who is she?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그랬더니 타냐는 시끄러워. 자연스럽죠.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뭐하고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시간 걸 할 수 없지만 모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려줘야지. 아 영어로 뭐였죠? She is noisy. 아, 타냐는 시끄럽다니까? 아, 타냐 is noisy. 타냐 is noisy. 여기서 이 대답을 듣고 싶다니까? 타냐요? 응. Oh. 얘는 묻는 느낌으로. 응. 여기다가 뭐 지우고, 얘 지우고, 뭐 지우고, 뭐 쓰면 될까요? She? 어? 그녀를 쓰라고요? 그녀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뭔 소리 합니까? 이걸 못 들었어. 그녀는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했어. 응? 박재빈이는 시끄러워 했는데 박재빈이 이걸 못 들었어. 어,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서 다시 물어봐야지 걔한테. 박재빈이란 대답을 들으려면 뭐라고 묻겠냐 이겁니다. 누가 시끄러워? 그래 누가 시끄럽냐고 묻겠죠. 누가 시끄럽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응? 어? 그럼 누가 시끄럽니?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고. Who is noisy? 그래. 이것도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noisy? Who is noisy? 그랬더니? Tanya is noisy. Tanya is noisy. My sister Tanya is very noisy. 됐습니까? How about your brother? 어? How about your brother? 어? How about your brother? Is he noisy? No. Is he noisy? No. No? Yes. Is he quiet? Yes. 자 여기까지 타냐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또 무슨 뭐 어떤 누가 하는 말이 들리거나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볼까요? Be good. Be good. Be good.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아빠가 야 니들 사이좋게 지내라. Be good. 이러면서 출근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빠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네. 예. 카톡 보냈습니까? 채점 했는 건 봅시다. 잠깐만요. 난리가 났네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1대1 할 준비해 오세요. 전번에 1대1 해봤죠? 네, 가져가서 준비해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am I did that? 예.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this is my dad? 그래서 my dad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니? 이 사람은 누구야? 아, 우리 아빠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장이다? 뭐하기? 소개하기. 다음 문장은 뭐 말할 차례예요? 관계. 관계 말하기죠. 그래서 안 나오네요, 관계는. He is tall. He is tall. He is tall. 됐습니다.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Dad. My dad 대신 왔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My dad is tall. 오케이. 그러면 ta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 너희 아빠 키가 크시니? 그래? tall이라는 대답 자체를 듣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시작. 야 재빈이 되게 착해. 응. 이런 말이 누가 했어. 근데 응. 자동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재빈이는 들었는데 응.
엄청 착해. 이걸 못 들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재빈이는 어떠냐고? 재빈이 어때? 아, 너희 아빠. 이 대답이 듣고 싶다는 얘기는 이 말을 못 들었으니까 다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보고 묻는 말로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봤을 거고 어떻게? 안 돼. 우리말로 질문이 완성된 질문이 뭐고 너희 아빠는 키가 큰, 너희 아빠는 어떤지. 너희 아버지 어떠셔? 그랬더니 키가 크셔? How? 그래서 너희 아버지 어떠시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is your dad? How is your dad?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your dad? 그랬더니 My dad is tall. My dad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해버릴 수 있어. He 그래서 is tall. He's tall. 그렇습니까? Yeah.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이게 뭐였더라? My dad is tall.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자동차가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못 들었어. 그쵸? 누가? 그러면, Who is tall? Who is tall이 무슨 뜻이길래? 누가 크 키가 누가 크니? 키가 크니? 됐습니까? 네. Who is tall? My dad is tall. 다음 문장. 엄마 말씀하시던가 무슨 말씀? 네, 엄마 엄마 말씀. 무슨 말씀하시던데요? 엄마 말씀 안 하니까 소개만 했어요. 그렇죠. 아무 말씀 안 하니까 이제 다음 소개하기 날 차례죠. 그래서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My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표현이다? 소개하는 소개하는 게. 거고 다음은 She is chubby. She chubby. She is chubby. She는 누구 대신 왔고? My mom. My mom 대신 왔고 Chubb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떤지.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your mom? How is 됐습니까? my She chubby. 엄마 기분 나쁘겠는데 Chubby의 뜻은? 뚱뚱한 그래서 무슨 she?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니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가 어떤 어떻게 왜 누구 무엇 어떤 어떤 어떻게 어떻게 왜왜 어떤 어떻게가 아니고 어떤이죠. 근데 영어로는 어떤도 하우고 어떻게도 하우기 때문에 어떤하고 어떻게는 달라요. 네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시야? 시가 어찌시 달라. 네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관계를 얘기하는 문장이 He is my mother's father. 나오겠네. 오케이. 여기 점 찍고 S는 왜 한다고요? 누군데 거의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가르쳐 준것 같아. 아, 이거까지 해야 되겠네. 나의 엄마의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더라. Who is your father? Who is your father?가 무슨 뜻이길래? 누가 너의 아버지니? 누가 너의 아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나의 엄마의 아버지다. 일단 우리말로는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게 궁금해. 이 부분을 자동차가 큰 소리 내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못 들었어. 그리고 뭐이 부분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묻는 말 되죠? 우리말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너 아직 영어 잘 못해. 누가 너의 아버지니? 누가 너의 아버지니? 그랬더니 나의 엄마의가 답이 될수 있어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아버지니? 그럼 누구의 아버지니? 그랬더니 나의 엄마의. 그렇죠? 네. 맞습니까? 이거 가르쳐 준것 같은데 누구의가 영어로 뭔지.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구의 아버지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는 누구의 아버지니?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is he? He is my mother's father.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뒤에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whose가 되면서 얘가 whose father가 되면서 같이 앞으로 간다 했고 he is는 물어야 되니까 is he 한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누구의가 영어로 뭐라고요? Whose? Whose father is he? 누구의 아버지이니 그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외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야?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누구의 아빠지? 엄마의 아빠. 엄마의 아빠 친할아버지예요? 엄마의 아빠 친할아버지예요? 신기한데? 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르지? 알아 몰라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 영어는 영어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높은 학년이 되면 우리말도 잘 알아야 되고요 상식도 많이 있어야 돼요 아빠의 아빠는 친할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 우리말도 잘 알아야지. 영어 문제도 잘풀 수가 있어.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정도는 구분해야죠. 네가 몇 학년인데? 예? 네.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My grandm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My mother's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예고 이렇게 묻는 말로 바꿀 거고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자연스러운 질문됩니까? 그래서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니?라는 표현하면 Whose mother is she? Whose mother is she? She is my mother's mother. 됐습니까? 네. 그러면 외할머니야, 친할머니야? 외할머니. 외할머니겠죠. 됐습니까? 재빈이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계셔? 외할머니. 네. 뭐 그거 한참 생각해야 돼? 어? 외할머니는 어디 사셔? 여기 부산이에요. 부산에 사셔. 친할머니는? 여기 대신해요. 그러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계셔? 안녕.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 친할아버지는 대신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니까? 예, 그럼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셔? 네. 그렇구나. 아버지는 구미 출신이시고?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헤이.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 are kind. 헤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Grandmother, grandfather.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그렇죠? 네. 원래대로 그 원래대로 읽어주세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그렇죠? 어, he나 she가 되면 안 되겠네. 네. 그렇죠? 아,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준비됐어? How are they? How are they? 그분들 어떠셔? They are kind. 됐습니까? 네. I'm home. I'm home. Okay. 그래서 이건 이제 누가 하는 말이죠? 그걸 소개합니다. Brian. 그렇죠? This is Brian. This is Brian. This is Bria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Who this? is this? This is Brian. 소개하기 했죠? 네. 다음 문장은 뭐 하기? 관계. 그렇죠. 그래서 He is my brother.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Brian. Brian is my brother.
여기 보니까 형인 것 같아. 뭐 brother면 형일 수도 있고, 뭐 오빠일 수도 있고, 남동생일 수도 있는데 뭔것 같은 거야? 형이에요. 형인 것 같죠. 그렇습니까? Brian is my brother. He is strong. He's strong.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Brian.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Who is strong? Who is strong? Brian, my brother, Brian is strong. 이봐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Brian, how is Brian? How is Brian? He is strong. 맞습니까? 네. Okay. 미아오. 미아오. 아까는 바우와우 하더니 이제 미아오. 미아오. Okay. 소개하기죠? This is Molly.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 암컷 이름 같아? 수컷 이름 같아? 암컷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Hey,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 몇 마리째 나왔지? 두 마리째. 이 대답 듣고 싶어. Well, Brian's yeah.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요? Who you? 그러니까 네. 그러면 브라이언스를 한번 길어봤자 뭐가 된다고요? 브라이언스? Whose? 그건 질문이고요. 그거 말고 한번 길어봤자. 아, 한번 길어봤자 his. 그렇죠. She is his cat. 됐습니까? 네. Molly is Brian's cat.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 and cute.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How is she? How is Molly? How is she? Small 뜻은? 작은. Cute 뜻은? 귀여운. Okay. 둘 다 같은 씨네요? 무슨 씨? 응, 같은 씨.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How.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떤하고 어떻게. 어떻게. 둘 중에 여기서는? 어떤. How is she? 걔 어때? 작고 귀여워. Who am I? Who am I? 그랬더니 I am Robin. I am Robin. 드디어 this is 말고 딴 거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고 있죠. 자기 소개하니까 this is라고 안 하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am I? Who is he?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그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난 로빈이야. 자연스러운가요? 일단 7가지, 6가지 질문 중에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 지우고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될 것 같고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 Who are you? Who are you? I am Robin. Who am I가 아니고 Who are you에 대한 대답이죠. 네. 아닙니까? 맞아. 또는 이름 묻는 거 Who are you 말고 딴 것도 배우는 것 같은데 레벨 C에서. What's your name? My name is Robin. 됐습니까? 네. I am handsome. I am handsome. 와우. I am handsome.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요? Is Robin handsome? Yes. Yes, he is. Yeah. Okay. How about you? Are you handsome? Yeah. Okay, I agree with you. Huh? 동의한다고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My family. 난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누구 좋아하니? Who are love? Who are lov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무슨 뜻이길래? 누구를 좋아하니? 나는. 제비는 그냥 앉아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는 척 하고 있고, 그걸 정말로 이해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모든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겠죠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럼 누가다 여기에서 한글에서 누가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한글에서 누가 나
나는 나의가 누가 합니까? 누가 나는 나의가 다다 부분은 뭐예요? 다 부분. 이거 아니다. 누가 나는 다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아 이게 이렇게야? 다 누가 나는 다 사랑한다. 이게 우리말의 누가다 부분이고요. 영어에도 누가다 부분은 영어에 누가다 부분은 붙어 있고 땅콩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도 표시해 보세요. 영어에도 누가 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치. 그냥 까불까불거리기만 해. 양념치죠? 그렇죠? 양념치 종류 뭐가 있죠? 누가나 만든 세 가지 방법이 일단 뭐뭐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다시 비동사 양념. 이게 하다시 너하고 뜻이 뭔데? 사랑하다. 그래서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뭐?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너는 누구를 누구를 좋아하니? 사랑하니? 이거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닙니까? Who? Who I love? 누가 사랑이니?라고 묻는 겁니까? 도대체? 야, 누가 사랑이야? 이거야. 그래서 뭐 너는 누가 who 나 love you?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선생님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어? 후, 그 다음 뭐? 처음 봐요, 이런 거? 처음 봐? 넌 누구를 사랑하니?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Hey, 이거 한몇번 정도 가르쳐줬지? 이거 묻고 답하고 이런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이것저것저것. 근데 처음에는 잘하더니 요새 자꾸 까먹는다. 그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헤이, 다음번에 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거나 하다시 더즈일 때 묻고 답하기. 헤이, 만약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지? I don't love my family.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헤이, 수고했습니다. 헤이, come on.